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이폰 X와 아이폰 8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한 겁니다. 애플이 올해도 이 같은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재탈환할 수 있을지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티스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아이폰 7,73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9.3%로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7,440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 18.6%를 기록 2위에 그쳤습니다. 또 중국의 화웨이가 4,100만 대의 판매 실적으로 10.2%의 점유율을 보여 삼성전자를 뒤쫓았습니다. 애플의 1위 자리 탈환은 아이폰 X와 아이폰 8 등의 판매가 지난해 4분기에 이루어지면서 신제품 효과가 빛을 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4분기 갤럭시 노트7을 단종한 사이 신제품을 내놓은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뒤 이듬해인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장에서 21.1%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고 애플은 14.3%의 점유율로 2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고가 제품 위주인 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보급형에서부터 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시장 확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JP모건은 애플의 아이폰 X 1분기 생산량이 애플의 기대치인 4천만 대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경쟁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중입니다.